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리미티드 에디션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전 시간에 다뤄본 1981이나 벤슨 프리앰프 같은 경우 각 모델의 컬러명이나 디자인을 연상케 하는 유니크한 모델명이 추가로부터 출시가 되며 모두 소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유니크한 색상의 컬러는 프리미엄이 붙게 되어 일반적인 다른 컬러의 제품보다 비싼 리셋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다뤄볼 GFI 시스템의 스페큘러 템퍼스 블랙아웃 역시 전세계 오직 200대만 한정 생산된 모델로서 어두운 컬러의 케이스와 변경된 노브가 채용되어 그 가치를 더 끌어올린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전세계 200대만 출시가 됐대요. 네. 신기해요. 뭐냐면은 이전에도 어떤 브랜드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전세계에 뭐 10대 한정 20대 한정 이러면은 버즈비에 꼭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왔는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가지고 온다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 컴팩트한 사이즈에 환상적이고 다양한 공간계 사운드를 넣어 전세계 연주자들을 열광케 한 스페큘러 템퍼스. 더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완성된 블랙아웃은 어떤 멋진 사운드를 들려줄지 은총 씨의 연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들어보셨습니다. 뭐 일단은 저희가 오늘은 약간 은총 씨가 시연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조금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주셨지만 스페큘러 템퍼스의 정말 일부분만 정말 들려드렸다. 손톱의 때만큼 들려드린 거죠. 보통 이제 보면은 영화 예고편 같은 경우도 이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이제 포인트 장면들만 보여줘서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물론 저희 목적은 그거는 아니지만 최대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이펙트의 장점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희도 모든 사운드를 다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오셔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감동도 다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부분입니다. 이 스페큘러 템퍼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은총 씨가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사운드를 담당하고 있는 오디오를 담당하고 있는 건우 씨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게 200대 한정으로 나온 바로 이 블랙아웃 모델인데 장점과 단점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단점은 안 보여요. 글씨가 글씨가 안 보입니다. 물론 이전에 스페큘러 템퍼스를 다뤄보신 연주자들이라면 이노브가 뭐고 이노브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기존의 제품들은 적어도 노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에 볼 수가 있었고 레프트 인 레프트 아웃이라든지 인 아웃 위에도 흰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로 적혀 있기 때문에 쉽게 읽혔다면 얘는 시커멓습니다. 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스페큘러 템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야 될 모델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노브. 기존 노브가 이렇게 치킨헤드 노브에서 이렇게 클락웍스라든지 기존의 이 소형 GFI 시스템에 적용이 되던 노브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장점은 뭐냐면은 이 LED가 들어왔을 때 훨씬 잘 보이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제가 클락웍스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어두운 곳에서 이게 불이 켜지면 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 노브가 어떤 노브인지 불이 잠깐, 들어오면서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구나.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오래 쓰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고 이 스페큘러 템퍼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스테이지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네. 손쉽게 좋은 사운드를 쏙쏙 뽑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총 씨 같은 경우에 디자인 봤을 때 어떤 쪽이 좀 더 끌리시나요? 저는 뭐 솔직히 말하면 흰색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그 제가 그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런 페달 기어들이 올라오는 뭐 기어토피아라든가 뭐 더 톤 뭐 멋있갱이 뭐 하여튼 뭐 그런 팔로우를 해놓고 요즘 장비들이 어떻게 네. 올라오는 봅니다. 근데 그런데 보면 꼭 환자들이 한 명씩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펙터를 흰색으로만 다 통일한다든지 뭐 제일 황당했던 거는 어떻게 그걸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으로만 다 짰다던가 난이도 있죠. 네, 난이도 있습니다. 이건 확실 난이도 있어요. 거기서 벤슨 빨간 걸 본 거죠. 그리고 요것도 난이도가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검정색 페달이 그쵸.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잘 생각해 보면 검정색으로 싹 다 맞춰놓은 페달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약에 블랙 페달만 모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그 하나의 그 또 퍼즐에 네. 그 마지막 피스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간계에서 이제 블랙 페달 뭐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지만 요즘 추세 사운드와 요즘 기능들까지 좀 따라올 수 있는 페달들이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 제가 요즘 최근에 거 생각나는 마테우스 잭슨 호드의 마테우스 아사토 시그네처 드라이브 페달이라든가 뭐 듀얼리스트 그리고 완전 검은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딜레 뭐 월러스 이제 AIP 87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 다뤄본 이 블랙홀도 아예 그러네요. 리버브.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솔루션 하나 드릴게요. 자, 검정색으로 맞추고 싶으시면 처음에 네. 듀얼리스트 네. 그다음에 마테우스 아사토 네. 시그네처 그다음에 템퍼스 네. 그리고 그 뒷단에다가 블랙홀. 네. 그래서 모듈레이션은 여러분이 좀 찾으시고.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도 완전 검은색은 아니지만 GFI 시스템에서 나오는 시네스티샤 같은 경우도 어두운 회색이잖아요. 근데 너무 완전 블랙으로. 네, 완전 블랙으로. 완전 블랙으로. 그래서 이제 뭐 볼륨 페달 같은 경우도 뭐 볼륨 페달은 뭐 사실 블랙 찾기 좀 쉬울 쉽죠.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볼륨 페달은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모듈에만 내가 뭐쓸 건지만 좀 정하셔가지고 검정색으로 찾으신 다음에 꽂아놓으면 말 그대로 좀 시꺼먼 페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페달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리면 기어토피아 같은 데서 보고 이 새끼 환자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올 블랙 페달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페달 좋고 그 아마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지점을 좀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확실히 이펙터 시장에서도 색깔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에디션 굉장히 좋다고 생각. 아 그리고 잭슨 오디오에서도 블랙 에디션을 한 번씩 나왔구나. 나오죠. 생각해 보니까 자주 나옵니다. 잭슨 오디오 뭐 프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잘 봐놓으셨다가 아 나는 블랙을 정말 좋아해. 블랙만 다 모으셔서 환자 페달 모델 하나 만드시면은. 또 이제 인싸가 되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이 스페큘러 템퍼스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은총 씨랑 저랑 크게 많이 놀랐던 사운드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GFI 시스템의 공간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GFI 시스템만의 그 특유의 사운드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하고 이 듣는 사람이나 연주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뭐랄까 환상적인 느낌을 느끼게 하는 뽕기가 없죠. 그런 공간계 사운드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 만약에 평소에 이 스페큘러 템퍼스 욕심은 있었지만 뭐 가격 때문에 한번 망설이셨다든지 뭔가 이 망설임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해서 소량만 저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를 했을 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브랜드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기본적으로 출시한 제품 자체가 많은 인기를 끌고 사운드에 대해서 극찬을 받아야지만 옷을 맞아요. 갈아입었을 때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이 뭐랄까 그저 그렇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색상 바리에이션만 여러 개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재밌다 해가지고 구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저희가 이제 리미티드 특집으로 준비한 총 세 번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1981 DRB라든지 벤슨 프리앰프 그리고 이 스페큘러 템퍼스까지는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이 통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 정도로 훌륭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브가 잘 기능이 잘 안 보인다라는 단점을 제외하고서는 정말로 매력적인 제품이고 저 같은 경우는 흰색도 없지만 검은색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면서 마누라가 안 봤으면 좋겠다. 네. 다음번에도 이런 재밌는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